안녕하세요 여러분, 꿀팁 주치의 현철민 수의사입니다. 미국 캔넥클럽에서는 강아지 품종들을 여러가지 그룹들로 묶어놨는데요. 그 중에는 목양견 그룹이 있습니다. 이 목양견 그룹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품종들을 몇 개만 읊어보자면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보더콜리, 말리노이즈, 콜리, 저먼 셰퍼드, 올드 잉글리시 쉽독, 웰시 코기, 셔틀랜드 쉽독 등이 있습니다. 제가 올린 품종별 영상들에도 목양견들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양견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목양견들은 굉장히 훌륭한 지능을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대신 안 좋은 단점들도 물려받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MDR1 유전자 변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는 약물 대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약물 대사와 관련된 MDR1 유전자가 왜 중요한지, 이 유전자가 고장난 품종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품종들이 조심해야 되는 약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카트리나 밀리 박사팀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냅니다. 콜리 또는 그와 유사한 목양견 그룹의 강아지 품종들 혈통에서 유전자 특정 부위에 결손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건데요. 이 부위의 이름을 MDR1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MDR의 약자는 Multi Drug Resistance, 즉 다중 약물 내성을 의미합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특정 약물들에 대한 내성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실 대부분의 강아지 품종들은 이 유전자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작동하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유전자 부위에 변이가 발생해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중 약물 내성이라는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니까 특정 약물들에 대한 내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물의 내성을 가지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유전자가 P글라이코프로틴 또는 P당당백이라고 부르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인데요. 이 P당당백은 세포의 막에 붙어서 펌프 역할을 합니다. 펌프라는 건 바닷물을 저 위에 있는 호수로 끌어올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료를 사용하면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세포 단위로 보시면 약물이 처음에 몸으로 들어오면 세포 밖이랑 안이랑 농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포 안으로 자연스럽게 약물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너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펌프 역할을 바로 이 P당당백이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MDR1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이 펌프가 고장나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이 세포 밖으로 못 나가겠죠? 즉, 약물 중독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단, 이게 고장나면 평상시에도 생명이 위험할 정도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목양견들이 버젓이 잘 살아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품종들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약물 농도가 이런 목양견들한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수준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MDR1 유전자 변이는 어떤 품종들에서 잘 발생할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양견 종들에서 잘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 목양견 종들 중에서 어떤 애들이 있는지는 워싱턴 주립대학의 수의과 대학에서 잘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가지 품종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모두 목양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나마 익숙한 이름들을 좀 뽑아보자면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보더콜리, 콜리, 저먼 셰퍼드, 올드 잉글리시 쉽독, 셔틀랜드 쉽독 정도가 있네요. 콜리의 경우에는 오야 70%까지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품종들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수치죠. 그 다음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품종이 약 50% 정도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콜리의 소형 버전인 셔틀랜드 쉽독은 약 15% 정도로 변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먼 셰퍼드는 10%, 올드 잉글리시 쉽독은 5%, 마지막으로 보더콜리는 5% 이하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이렇게 품종들마다 유전자 변이를 가지는 아이들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낮게 나타나는 아이들은 그나마 선택적인 브리딩을 통해서 이런 유전자 결함을 지속적으로 없애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지가 낮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5%라고 해도 결국 100마리 중 5마리는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런 품종을 키울 예정이거나 키우고 계신다면 확률이 낮으니까 없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MDR1 유전자 변이의 경우는 우성 유전입니다. 부모 중 한쪽만 유전자 변이가 있다면 그 자식도 증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가격의 경우는 일단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공식적인 가격은 $60로 나와 있는데 이건 단일 항목에다가 외국의 경우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국내에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유전자 항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가시는 동물병원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MDR1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어떤 약물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유명한 약물 계열은 심장사상충 예방 약물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심장사상충 약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심장사상충 약물들은 모두 매크로사이클릭 렉턴이라고 부르는 계열의 약물들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버멕틴, 셀라멕틴, 밀베마이신, 몫시데틴 모두가 동일한 계열의 약물들입니다. MDR1 유전자가 고장나면 이런 심장사상충 예방약에도 굉장히 민감해지는데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사상충을 예방할 용도로 사용하는 용량에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다만 다른 기생충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용량을 높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목양견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장사상충을 예방하는 용도의 10배 이상을 사용할 경우 신경학적인 독성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의 지침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다른 약물들로는 지사제인 로페라마이드, 전마취제인 아세프로마진과 부토파놀,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이 접할 일이 크게 없는 약물들도 있습니다. 정량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줄여서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들은 이런 걸 모두 감안하고 처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MDR1이라는 유전자는 세포에서 약물을 열심히 빼내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데 콜리 또는 그와 유사한 목양견종들에서 MDR1이라고 부르는 유전자의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로 인해 특정 약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중에 나오는 약물들은 제대로 사용한다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전자 변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약물들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다만 유전자 변이가 확진이 되더라도 그때부터는 훨씬 조심스럽게 처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양견종을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주치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유전자 검사를 어떤 항목으로 할지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화요일, 금요일마다 반려동물 꿀팁 영상들을 메인 화면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연도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꿀팁 주치의 현채민 수의사였습니다.